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정규식을 한번 사용하는, 정규식 사용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에는 그냥 삭제하는 것만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한꺼번에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작업하는 책을,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영어 원서 책을 만들고 있고요. Tale of Two Cities라는 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 지금 제가 가져온 그 파일, 그러니까 텍스트는 이런 형식입니다. 가져와서 저번에 이제 목차까지 나눴잖아요. 이렇게 챕터까지 다 나눴는데, 이제 여기 이 챕터 제목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할 거냐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꿀 거예요. 여기 오디오북 듣기까지, 여기 이미지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필요한 게몇 챕터인지, 챕터 제목, 그러니까 번호하고 그 다음에 이 제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챕터 번호하고 제목을 넣으면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가져오냐. 패턴은 다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챕터 2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H 태그 안에 뭐 A 태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챕터 이름, BR, 그 다음에 챕터 제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걸 찾아서 몇 챕터 번호하고 챕터 번호하고 챕터 제목만 여기다가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죠? 쉽죠? 그러니까 챕터 여기 숫자하고 제목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찾기에 먼저 찾아야겠죠? 얘네들은 이 제목들을 찾아야겠죠? 어떻게 찾느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패턴 파악할 때, 점 모든 것, 이걸로 검색하면 돼. 이거는 그냥, 이 모든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A 태그가 있고, 챕터가 있고. 그렇지만 다른 게 뭐예요? 이 네임 안에 들어간 거, 아이디, 그 다음에 챕터 제목, 아니 번호 제목이 다르잖아요. 그거 말고는 다 똑같죠. 이거 하나, 둘, 셋, 네개 빼고는 다 똑같잖아요. 그 다른 것만 이렇게 괄호, 점, 이 별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검색 코드를 이렇게 짠 다음에, 여기 찾기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별표, 이거 샵 있잖아요. 이거 누르면은 개수가 나옵니다. 몇 개인지. 45개, 45개가 맞고요. 그러면은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컨트롤 G를 누르면 찾거든요. 컨트롤 G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찾죠. 또 한번 눌러볼게요. 네, 계속 찾습니다. 이렇게 45개 아마 5번 누르면은 다 찾을 건데, 일단 여기 세 보니까 45개가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다이 검색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여기 이렇게 검색한 건 이제 끝났어요. 이제 패턴을 파악하고 검색한 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지금 제가 이거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 슬래시는, 백슬래시는 뭐냐면은, 네, 백슬래시. 그, 키보드에서 그 원화 표시 있죠? 네, 엔터 위에 있는 거. 그걸 누르시면 돼요. 백슬래시. 백슬래시, 원화 표시군요. 원화 표시.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렇게 원화 표시입니다. 번호 표시하고, 이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는 뭐냐면, 이 숫자입니다. 1, 2, 3, 4. 아시겠죠? 1, 2, 3, 4. 근데 지금 우리가 바꿀 건 뭐죠?
챕터 번호하고 챕터 제목이죠. 그러면 몇 번째에 해당하나요? 1, 2, 3, 4. 3번하고 4번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밑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이 코드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이 디자인. 이 디자인으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디자인에서 이 번호하고 제목만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그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봤더니, 제가 이제 타이틀에다가도 이렇게 넣어놨는데, 아무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3번, 4번이잖아요. 챕터 3번, 그 다음에 점, 제목. 그 다음에 여기도 번호, 챕터 제목.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냐? 결과물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챕터 번호, 제목. 번호, 제목. 됐죠? 그럼 이렇게, 바꿀 코드가 완성이 됐으면, 여기 바꾸기란 입력란에다가 복사를 해줍니다. 그럼 이게 끝난 거냐? 아니요, 이건 정규식이라는 방식이거든요. 기본 방식, 이게 디폴트는 기본 방식인데, 정규식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정규식 옵션은 줄바꿈 포함 최소일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러면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차 컨트롤 G를 한번 눌러볼게요. 검색 다시 시작으로 해놓고요. 다 해볼게요. 2, 3, 4, 5. 네, 계속 찾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준비는 끝났습니다. 찾기에 이제 정규식으로 이렇게 검색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바꿀 코드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준비는 끝났고요. 반드시 중요한 게 실행을 하기 전에, 이 모두 바꾸기 하기 전에 저장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장. 컨트롤 S 한번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바꿔볼게요. 컨트롤 G 하고 R을 누르면 바뀝니다. 컨트롤 G, R. 네, 바뀌었죠? 근데 지금 왜이 모습, 이거하고 왜 모양이 다른 줄 아세요?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상이 발생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제가 만들어둔 이 스타일시트를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요. 스타일시트 어떻게 적용하냐? 이렇게 오른쪽 클릭을 여기 이 클릭을 누른 다음에 스타일시트 연결이 있습니다. 거기서 미리 만들어둔 스타일시트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면 네, 됐죠? 챕터 1, 더 피어리어드. 챕터 1, 더 피어리어드. 정확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챕터 2도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G 찾았죠? 그다음 R을 누르면 됩니다. R. 네, 바뀌죠? 어차피 또 이것도 테스트 연결하면 다 적용이 되니까 일단 나중에 할 거고요. 챕터 3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수동으로 하는 거. 정확히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이거 지금 마흔 몇 개인데 그거를 일일이 다 하기보다는 이제 한번더 확인하고 42개 남았죠? 아까 45개였는데 3개 지금 했기 때문에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거 누르시면 이제 모두 바꾸기가 됩니다. 바꾸기 전에 어떻게 하겠죠? 저장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호흡 한번 하시고 모두 바꾸기를 하겠습니다. 짠! 네, 교체됐어요. 저장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챕터 4, 챕터 7. 아, 이건 해당이 안 되거든. 네. 하고 마지막 한번 볼게요.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챕터. 네. 바뀌었죠? 지금 아까 이게 제대로 안 나오는 게 스타트 연결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한 번에 이제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쫙 선택한 다음에 제가 이제 스타일리스트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부 다 스타일리스트가 적용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 됐죠?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정규식을 활용해서 검색을 한 다음에 모두 바꾸고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것만 알면 돼요. 내가 원하는, 바꾸고 싶은 그 패턴이, 원래 그 코드가 있으면 거기서 다른 부분만 이렇게 이걸로 지정해 주시고 검색을 해서 다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요거 번호대로 번호를 매겨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바꾸고 싶은 부분의 번호를 따서 이렇게 지정해주고 바꾸면 끝납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꾸기는 저장 필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규식으로 검색 후 치환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